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성규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7월 달까지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이제 대표이사를 했는데요. 서울시 복지재단이 뭐 하는 데냐면, 박원순 시장의 새 복지를 총괄하고 또 새복지 정책을 설계하는 직원은 한 160명 정도 되고 희망 플러스 통장 사례 관리까지 하면 1년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그 기관에서 한 4년 반 정도 그 대표이사를 했습니다. 작년 7월에 나올 때 박원순 시장이 저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큰 꿈을 준비하시니 저보고 공직에서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좀 공직이 아닌 좀 전국을 다니면서 사회복지 조직을 좀 해달라 그러면서 나왔다가 박 시장님이 스스로 아웃하시는 바람에 저도 함께 아웃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는 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은 또제 학교 후배가 여기 또 일을 하고 있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좀 선배님 좀 와달라고 해서 또 후배 부탁이니까 어떻게 또 거절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오게 됐고요. 또 보니까 여기 또 목감 복지관의 감정수관장님 또잘 알아요. 또 이게 만나 뵙게 돼또 반갑고 예. 지금 아마 이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의 변화가 많이 올 겁니다. 많이 변화가 올 거고요. 지금 이제 그 동보장협의체가 하고 있는 동복지 허브화가 아마도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바뀌게 되는데 그 모델을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했잖아요. 그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처음 계획하고 설계하고 집행하고 작년 7월까지 총괄했던 사람이 또 역시 저라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회복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회복지 대부분이 사회복지 생각하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좀더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나보다 여유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렇게 사회적 취약계층들로 접근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 이제 복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흐름은 이제 바뀌었죠. 사회적인 흐름은 이제 나도 세금을 내고 있으니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 세금을 내는 그만큼 복지적인 권리를 가져야 되는 거고 사회적 취약계층도 마찬가지고 그걸 권리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것을 되게 광의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죠. 우리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삶의 조건인 뭐 주택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모든 것이 사실 이제 복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가 되게 넓어졌어요. 예전 생각만 하면 예전에는 되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복지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하시면 무상급식이 전개되면서부터 복지는 되게 넓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정치, 사회, 경제 문제와 사회복지와의 관련성은 되게 밀접합니다. 그 작년까지만 해도 박근혜 정부 때 동복지의 허브화라고 하는 얘기들이 났죠. 사실 이제 그 얘기도 지금 무슨 건 뭐냐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박원순 시장이 저한테 2012년도 12월 달에 그 생태적, 그러니까 복지 생태계를 구축해서 보고해 봐라 라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설계를 하기 시작했고 2014년도에 박원순 시장 공약, 복지 공약 1호로 이제 집어넣게 됐는데요. 6월 달에 이제 지방선거고 7월 달인데 갑자기 이제 이런 자료를 보니까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썼던 자료들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동복지 허브화로 바뀌었어요. 야, 이게 많이 바뀌었, 많이 가져갔네?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런 것들은 가져가도 돼. 왜? 좋은 거니까 가져가도 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찾아간 동주민센터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집권자의 정치 철학과 가치에 따라서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정치,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것과 함께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클라이언트의 욕구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행정도 그렇고 사회복지 기관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러니까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욕구에서부터 시작하기보다는 자기들의 판단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지표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자료들을 근거를 가지고 이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 가는 것도 맞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얼마나 그것을 담보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사회복지 패러다임 바뀌고 있습니다. 자, 보면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2012년도 12월 달에 이제 수기회의를 하면서 복지 생태계에 대해서 좀 보고를 정리해서 보고해봐라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고민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복지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106조고요. 그리고 2015년은 115조, 16년도에는 121조, 그리고 올해는 130조.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는 160조, 70조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의 확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도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예전에는 하위 70%에서 또 생활의 정도의 차이를 따라줘 가지고 급여를 이렇게 지출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하위 70%는 모두 다 동일하게 30만 원씩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금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기초노령연금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딱그 얘기를 하니까 아, 나 결정했어. 왜요? 그랬더니 아, 30만 원. 예전에 제가 복지재단 대표로 있을 때는 아들이 공직에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신청을 안 했어요. 제가 나오니까 바로 가더라고요. 바로 가더라고 갖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지금 16만 원씩에서 두 분이 32만 원을 받는데 야, 그럼 좀 있으면 30만 원씩 나오는 거지. 예. 예. 어쨌든 이렇게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늘어나면 그리고 공무원들도 많이 뽑겠다고 얘기를 하죠. 차장원 동주민센터가 서울은 기본적으로 차장원 동주민센터에 한 동당 5에서 6명을 늘려요. 공무원을. 근데 동복지 허브화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1.3명씩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는 늘어나고 정말 사회적으로 봇물 쏟아지듯이 이제 복지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1.3명을 늘려서 뭐 하겠냐.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 가면 이거 언발의 오줌 놓기다. 자기 혼자서 오줌 놓고 아 내가 됐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겠냐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공무원 늘리는 겁니다. 공무원을 늘리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송파구 세모녀 사건 같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행정이 늘어난다고 해서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방식에서는 뭐냐면 글쎄요. 여기 지금 이제 마을의 리더들이니까 이제 좀더 달리 한번 생각이 되는데요. 복지 기관에 종사하시는 복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되게 공급자 중심인 거예요. 주민들이 정말 뭘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이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책은 소위 말하면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이런 교수님들은 뭐 논리적으로 이제 정책을 거의 만들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책상머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현장하고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거기다가 주민하고도 많이 떨어질 수도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면서도 아, 이런 건 너무 불필요한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되게 공급자 중심인 거죠. 공급하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자기 자의대로 판단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클라이언트를 자꾸 대상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대상화시킨다는 건 뭐냐면 당신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고 우리는 서비스를 주는 사람이고 아니면 서비스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자원을 만드는 사람이야. 주고받고 당신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이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꾸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회복지기관에서 사례관리라고 하는 거는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려우신 분을 만나면 그분을 인테이크 과정에서부터 그 어려우신 과정을 해결하는 것까지를 종결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클라이언트가 주민이 돼야 되고 시민이 되는 과정까지 전반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고 왜? 동네 주민이고 동네 시민이잖아요. 자기가 당당하게 살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사실 사회복지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건데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은 자꾸 클라이언트를 클라이언트로만 남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되게 분절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디 복지관을 갔어요. 어르신이. 근데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인데요. 그럼 어떡하지? 저쪽 그러면 저기 노인복지관이 있는데요. 그럼 노인복지관까지 가야 돼요. 노인복지관 갔어요. 근데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쭉 했더니 저희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데요. 그럼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들 스스로가 되게 분절적인 방식이 되는 거죠. 민원인이 시청에 왔어요. 근데 한참 상담을 해보니까 자기 일이 아니야. 그럼 저쪽으로 갔어요. 저쪽 갔더니 저쪽도 아니야. 계속 민원인들이 돌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사회가 되게 분절적이고 통합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런 방식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조금 개선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해결될 수 없죠.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 거버넌스 시스템,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서울시 복지 거버넌스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시장을 설득해갖고 복지 거버넌스를 갑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만든 겁니다. 서울의 복지 거버넌스는 1차적으로 시 집행부와 그 다음에 현장 사람들이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고 집행하고 실행하는 단위까지 가는 것들을 서울의 이제 복지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협력적 파트너십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복지관 관장을 하면서 데이케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서울시에서 2010년도입니다. 가을에 노인과 팀장 공문으로 왔어요. 데이케어 센터장들 다 모이래요. 그래서 시청 별관에 다 갔어요. 별관에 갔더니 이제 그때 당시 오세훈 시장이니까 오세훈 시장님이 소통하라고 합니다. 우리 소통합시다. 여러분들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제가 이제 사회를 할 테니까 사회를 주재할 테니까 여러분들 불편한 얘기 다 얘기하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말을 못 해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제가 손을 들었어요. 예, 제가 손을 드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갖고 제가 소통하고 싶냐? 그러니까 소통하고 싶대요. 그럼 당신 나가라 그랬어요. 왜? 당신이 전체 노인 데이케어 센터에 총괄하는 팀장이 딱 쳐다보고 불편한 있으면 얘기하세요 하면 누가 얘기하겠어요? 당신 나가고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가 사회 보고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이 나온 얘기들 정리해서 그거를 나중에 뭐 과장, 국장 뭐 시장한테 보고하면 되지. 그 방식이 이게 소통이 되겠냐?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그리고 나갔어요. 나중에 시에 딱 들어갔더니 대표님 그때 저였습니다. 미안하네요.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과 현장도 이게 사실 협력적 파트너십이 돼야 되는데 이 협력적 파트너십은 사실 복지기관에도 주민과도 협력적 파트너십이 돼야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그래서 마을의 리더들, 지역의 리더들은 협력적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또 만들어 놔야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잘 모르면요. 사회복지사한테 끌려가고요. 잘 모르면 공무원들한테 끌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사회복지사들이나 공무원들도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 주민조직화를 하고 주민들이 막 성장을 하면 앞에 있던 자기가 앞에 있다가 이제 옆으로 와야 돼요.
주민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고 조력자가 이제 되는 변신의 역할을 또 해야 되는데 자꾸 앞에만 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높아질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복지를 좀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하자. 좀 넓게 생각하면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죠. 보면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인 차원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역 복지는 지역 사회를 변화시켜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재반의 활동의 전체다. 근데 제일 중요한 키는 뭐냐? 지역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고 있는데 지역사회 문제가 있죠. 뭐 교통의 문제, 환경의 문제, 아이들 보육의 문제, 돌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럼 그 주민들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주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민에서 참여하는 주민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고.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지역사회 활동인 거죠.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이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를 보면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를 이렇게 보면 1960년대만 해도 이게 0세에서 14세가 42.3%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 2.9%였고요. 대부분 15세에서 64세가 54.8%였습니다. 70년대까지도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63년생이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제가 서울에서 제일 어려운 동네에서 살았는데 삼향동이라고 하는 동네 아실지도 몰라요. 그 동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오전반 오후반 있었는데 제 2년 선배들은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까지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낮잠이든 뭐든 자칫 잘못 자면 아 이게 아침이야 저녁이야 막 헷갈릴 때 많잖아요. 학교 그래서 못 가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러니까 되게 그때 당시는 이제 아이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런 시절이었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 이제 30살 차이인데 아버님이 이제 85세잖아요. 제가 30년 전에 아버님을 생각하면 어르신이에요. 진짜 노인네잖아요. 그래서 예전 사람들 환갑 잔치를 그래서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55세, 와, 되게 젊었는데 어디 가서 젊다고 얘기하지? 세상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구의 흐름의 추이를 보면 이렇게 계속 줄어든 거죠. 이게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 사회복지의 나중에 패러다임은 어르신으로 갈 겁니다. 이런 식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보면 취업과 빈곤을 보면 연령대별 취업자 비중을 보면 여기는 이제 사실 60세 이상이 취업이 늘어나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50대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30대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대는 그대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역시 20에서 29세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참 이게 청년들에 대한 대책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젊었을 때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안 해도 뭐 과학생회 사무실 가면은 그 취업 갈수 있는 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 생각은 아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그 다음에 아 돈을 얼마나 벌고 그 다음 몇 년도에 결혼하고 뭐애 낳고 뭐 이런 인생의 설계를 나름대로 그릴 수가 있었는데 아 요즘엔 그릴 수가 없네요. 제가 학교에서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똘똘한 친구들이 시험을 잘못 봐요. 왜못 보지? 저렇게 똘똘한데? 아니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죠. 왜? 학자금 융자를 받고 대출을 받았으니까 갚기 위해서는 시험 기간에도 알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리고 나서 사회적으로 결국 신분자가 되든지 아니면 빚을 지고 출발을 하든지 이런 이제 현실이 돼 버렸거든요.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으면 우리도 이제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취업과 빈곤이인 거죠. 제가 이제 뭐 서울시 복지재단에 있으면서 여기 세계적인 여러 나라를 이렇게 많이 다녀봤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해외여행을 이렇게 많이 다니시잖아요. 해외여행을 다니면 괜찮은 휴양지라든지 리조트 같은 데 가면 외국에 어르신들이 많이들 와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바빠요. 휴지 줍기 바쁘죠.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어르신이 휴지를 이렇게 리어카 같은 걸 들고 가다가 엎어졌어요. 갖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좀 그걸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에 그 앉아있던 어르신들이 이거 도대체 얼마 받아? 그러니까 어르신 얘기가 요즘 폐휴지도 그 수입돼 가지고 이거 얼마도 안 돼. 몇백 원밖에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분들 생각하면 사실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요. 왜? 저희 아버님을 보면 일제시대 때 태어나고,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고, 그리고 보릿고개를 거치고, 조국 근대화라고 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니까 이제 허리 필라고 하면 이제 퇴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르신들인데 국가는 거의 손 놓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외국만 나가면 외국에는 글쎄 연금 제도가 좋아가지고 뉴질랜드 같은 데 가면요. 10년 이상 세금을 내면 집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모든 사람한테 세금을 냈으면 1인당 200만 원씩을 줘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럼 둘이면 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집이 있으면 그 돈을 모아가지고 1년에 해외여행을 그래 돈 모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해외여행 가면 한 달, 뭐두 달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되는지 참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거기에다가 이제 빈곤 위기 계층들을 보면 2007년도에는 이렇게 청년층이 43.47% 늘어나고, 그다음 중장년층이 36.2% 37%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자, 또 이렇게 보면 지니계수 추이가 있습니다. 지니계수 추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전체 가구가 하늘색이고 좀더 진한 색이 2인 이상 비농가예요.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수치가 0.30이 0.30이 0.295, 0.270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런 통계도 되게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0이면은 평등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0.3 정도면 비교적 평등한 사회고요. 0.4를 넘어가면 비교적 불평등한 사회에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0.30이 0.295, 0.270. 어우, 우리 되게 평등한 사회네요. 여러분들 고개가 갸우뚱갸우뚱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꼼수를 피냐면, 꼼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국세청에서 통계청으로 자료를 줄 때,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다 우리 구성원이잖아요. 세금을 내든 안 내든.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려우신 사회적 취약계층들은 세금을 면제 혜택을 받죠. 면제점이 안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이 사람들을 빼요? 이 사람들을 빼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만 명단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균치를 확 낮춰버린 겁니다. 와, 그럼 왜 그랬을까? 지난 정부가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비교적 평등한 사회야. 국민들한테도 우리도 이 정도 수치를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언론에 알리고 싶었던 게 있던 겁니다. 이런 게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과세 미달자를 놓고 한번 전체를 한번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0.30 이때 0.44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이게 맞는 거죠. 왜? 모든 국민들이잖아요. 그럼 세금을 내든 안 내든 모든 사람들을 다 놓고 통계를 돌려보니까 0.445가 나오는 거고, 통계청 지니계수, 그러니까 이 지니계수라고 하는 거는 답을 만들어 놓고 정할 수도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우리 수치를 더 낮출까? 그럼 어떻게 낮추지? 그러면 도시가구로 하고 2인 이상으로만 하지. 잃어버리면 더 수치를 더 좁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또 한 장을 보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자꾸 이제 증대가 되잖아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딱 취임하자마자 그 다음날 인천공항에 가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 정규직화하겠다. 어우, 저는 그거 상당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정규직화 되니까 공공기관에 그렇게 돼 버리니까 공공기관에 이제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도 정규직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 이제 국정자문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들 단일임금 처우에 관련해서 한번 보건복지부하고 저하고 몇 사람들하고 한번 이제 미팅을 한번 가졌어요. 그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로 한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건데 사회복지 쪽에도 비정규직이 얼마나 많냐. 그러면 그것도 그럼 정규직화하는 작업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약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어요. 보면은 1999년도에 전국을 상중하로 나눴을 때 자신이 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54.9%였어요. 그 다음에 2003년도, 6년도 이때는 IMF가 회복이 돼서 좀 났어요. 그러다가 쭉 내려가서 51.3%까지 이게 내려갔죠.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49, 48뭐 이렇게 됐을 겁니다. 자, 그럼 그 옆에 자는 조금 이제 지난 자료인데, 그러면 중산층들이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 핵심 중산층들이 중에 상에서 중에 중위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중에 중위 32.6%에서 29.4%로 줄었어요. 이게 2008년도 자료, 10년 전 자료죠. 그럼 이 줄어든 게 중위 하가 16.4에서 21%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중산층이 급격하게 지금 붕괴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사회 구조가 아까 얘기했듯이 중산층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고소득층은 자꾸 이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돈이 돈을 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려운 사람들은 되게 어려워지고, 그래서 마케팅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VIP 마케팅으로 가면 되는 거고, 아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되게 정말 저가로 하는 마케팅도 맞죠. 그러니까 어중간한 중간 사이즈들이 이제 요즘은 되게 상실되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죠. 자,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인 빈곤율이 상대적 빈곤율이 60%고요. 49.1%가 절대적 빈곤입니다. 어려우신 분들 되게 어르신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참 이게 안타깝죠. 이게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다가 1인 가구도 많습니다. 1인 가구도 많고, 그리고 여성 가구주들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청년 실업률이 높아요. 청년들이 일을 할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자리가 없는 거죠. 일자리가 없는 이런 데서 이제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박원순 시장이 청년 수당 막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 청년들한테 왜 돈이 줘? 우리는 안 어려웠나? 우리도 어려웠지. 우리도 그때 정말 어려워서 우리도 힘들게 살았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셨죠. 그 돈을 차라리 어르신들한테 주고 많이 되게 좀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나눠주는 게 나아.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요. 앞으로 10년, 20년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제가 왜 그런 설명을 하냐면, 어르신 부양을 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부터 64세예요. 64세까지인데 생산 가능 인구가 한국이 지금 현재 5.26이고 그다음에 1.96으로 낮춰져요. 자, 제가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어르신 한 분을 부양하는데 5.6명 정도 청년들이 어르신을 부양합니다.
근데 20년 뒤, 2036년이면요, 지금부터 19년 뒤에요. 19년이면 내가 나이가 몇이지? 74세예요. 그런데 청년 1.96명이 저를 하나 부양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아니, 최소한 청년들이 5명이 나를 부양해야지. 야, 니네 둘 열심히 일을 해. 그리고 나를 부양해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청년들이 지금 이런 사회 구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맨날 비정규직이고 알바해야 되고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일도 없는데. 그러면 결국은 청년 수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이것마저 없어져 버리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청년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정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 왜 그래? 그 돈을 딴 데다 써지. 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근데 전 반대했어요. 왜? 아니, 시장님, 왜 3천 명이에요? 3만 명이면 몰라도. 인원을 더 늘립시다. 그런데 3천 명으로 했어요. 왜 3천 명이냐면, 뭐, 이게 공무원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요. 공무원들은 이게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 이거 잘 되면 늘리죠. 그래서 3,000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사회적 임팩트 있게 가려면 좀더 과감하게 가야 됩니다. 3만 명, 5만 명 이렇게 가야지 사회가 기본적으로 긴장을 하고 그리고 다른 데서도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3,000명 찔끔하면 별로 이렇게 사회적인 파장도 별로 없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시도한 게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청년들이 잘 돼야지만 우리의 미래가 그나마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 나온다 그러면 박수 쳐 주십시오. 생산 가능 인구 비중 비율을 봐요. 이게 보면 독일이 이게 수치가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건 일본의 수치. 일본도 되게 초고령화된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져 있죠. 미국이 이렇게 져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렇게 돼 있대. 한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은 거의 낭떠러지입니다. 너무 빨리 정말 고령화가 되는 거죠. 이 고령화에 대한 정책들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정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돼야 될지 참 고민인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 아, 정말, 뭐, 그래서 이제 사회 서비스 공단 얘기도 나오는 거고 막 이런 서울시에서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노인 장기 요양에 대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공단화 시켜야 되지 않냐, 막 이런 고민들까지는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2009년도 자료인데 좀 우리가 이걸 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만든 자료인데요. 기초생활보장 가구가 100만 가구, 약 165만 명이고요. 긴급복지가 4만 가구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부양 의무자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복지관 같은 데서 일을 할때 보면 항상 행사를 할때 구청장이나 이렇게 위에서 누가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어르신들 중에 딱 들어가서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민원이냐? 우리 아들 나하고 연락 다 단절됐어. 나하고 전혀 몰라 이제. 그런데 걔 때문에 내가 수급자가 못 돼. 이거 어떻게 좀 해줘? 근데 구청장이 그거 뭐할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부양 의무자가 있는데. 그리고 장애인들이 18세 이전까지는 부모님이 있어도 뭐 나라로부터 이렇게 급여를 이렇게 받지만 18세 이상 딱 넘어가면 당신 부양 의무자가 있잖아. 이렇게 되면 장애인들도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랬을 때 지금 부양 의무자 기준이 있어가지고
60만 가구 100만 명. 그리고 뭐 재산이 좀 더 많은 사람 B, 그다음에 C 더 많은 사람, 그다음에 최저 생계비가 더 많은 사람, 더 버는 사람. 해갖고 우리가 약 200만 가구에 400만 명 정도가 복지 사각지대라고 얘기를 하죠. 문재인 정부가 이제 막 만들어지기 전에 그 정책 팀장이었던 사람이 이제 저하고 이제 미팅을 했어요. 만나갖고 대표님 부양의무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하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 어떤 생각인데 그러니까 철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아니 정권이 바뀌면 부양의무제 철폐를 해야죠. 아니 예산이 얼마 들까요? 그럼 한 100만 명 정도인데 100만 명이 한 우리가 한 1,500만 원, 2,000만 원만 잡으면 오 15조, 20조네. 예산 많이 드는데요. 그래도 과감하게 해야죠.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부양의무제를 철폐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물론 그걸 한 번에 못하니까 뭐 단계별로 좀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말 좀 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죠. 왜? 부양의무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보면 예산은 이게 우리가 그 기초생활수급제도가 되게 경직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조사를 가서도 뭐 우리가 이제 어쨌든 서면조사를 해더라도 되게 경직화돼 있어서 웬만한 사람들은 진입이 잘 안 되게끔 요즘은 그렇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수급자들 숫자를 많이 줄이려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산도 줄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 매년 최저생계비가 올라가죠. 물가상승이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 이게 물가상승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수급자는 좀 줄어들었지만 이 물가는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복지예산이 막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거비라든지 물가상승비라든지 아니면 최저생계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이랬을 때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뭐냐? 2015년도에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경쟁사회다. 그 다음에 쭉 양극화 사회다 쭉 나서 위험 사회다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요새 한번 이걸 바꿔놓고 다시 한번 물어보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뭐 부패다 뭐 그렇죠. 아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겠죠. 우리 사회는 조금 이제 민주사회가 돼가는 것 같다. 이게 사회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응답하는 내용들이 이게 달라지는 거죠. 자 이제 국민 행복 지수를 보게 되면요, 이게 5.46입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1부터 10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행복 지수를 물어봤더니 5.46이 나는데 OECD 국가에 가입되어 있는 평균치의 국민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6.8%입니다. 6.8% 정도가 자신은 이제 행복 지수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5.4인데 그럼 우리가 왜 5.4냐? 그전 어땠냐라고 했을 때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6.2 정도였다가 이제 계속 내려가는 추세가 되는 거죠. 이때가 한 6.2 정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또 이제 한 장을 보게 되면 자, 이제 우리나라가 사회복지비 지출이 2014년도 기준이지만 올해 기준으로 하면 약 한 12% 정도 이렇게 돼요. 프랑스가 32.9%, 핀란드, 뭐 벨기에, 덴마크, 뭐 이렇게 이탈리아, 독일 쭉 가서 영국, 미국, 한국 이렇게 되죠. 야, OECD 평균치는 21%입니다. 우리 OECD 가입된 국가죠. 그럼 가입됐으면 평균은 해야 될 거죠. 평균에서 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3만 불이 되지 않았잖아요. 국민 소득이. 자, 그러면 우리가 국민소득 2만 불일 때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어땠냐? 자, 이게 이 수치입니다. 우리나라가 2007년도에 국민소득 2만 불일 때 7.53%였습니다. 우리나라가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이.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23, 25, 33, 22 다른 나라는 다 국민소득이 2만 불일 때 이렇게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1만 불일 때가 언젠 줄 아십니까? 문민정부가 딱 됐을 때 95년도입니다.
95년도 때 우리나라의 GDP는 얼마였냐면 복지비 지출이 2점 몇 프로였어요. 그런데 외국은 어땠냐? 다 20%가 넘어갑니다. 뭐가 잘못됐죠? 물론 우리는 안보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경제 성장도 해야 되고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좀 고민돼야 될 지점들이 사실 예산을 잘 써야 되잖아요. 우리 지난 작년 10월부터 올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우리 국민들은 많이 성장을 했어요. 이제 세상을 보는 눈들이 달라졌잖아요. 부패가 뭐고 뭐가 잘못됐고. 저는 거꾸로 얘기하면 참 고마워요. 왜? 그냥 스리슬쩍 그냥 대충 넘어갔으면 다 몰랐을 텐데 우리 사회 온갖 도처가 다 썩은 게 국민들한테 다 보여줬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니 잠수함 그러면 배가 가라앉는 게 잠수함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감사원에서 자료를 보니까 가라앉지 않는 잠수함이 있어요. 아니 그런 걸왜 도입을 해갖고 몇천억을 날리냐 이거죠. 그러면 방탄복 그러면 총알이 뚫리지 않는 게 방탄복이에요. 그런데 방탄복이 총알이 뚫려요. 전쟁 나가라고 그러고 저 방탄복 입히고 나가면 다 죽이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는 돈들이 사실 너무 많은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 청문회 과정에도 지난 문제들 막 터졌을 때 보니까 온갖 돈들이 다 새요. 도대체 관료라고 하는 것들은 아니면 비선 실세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든 자기들 배만 불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도 잘해야 되죠. 잘못하면요.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경험이 있어요.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되게 부러워하는 한국이 됐어요.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외국이 피한 방울 안 흘리고 정권을 교체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아주 민주적으로 아주 훌륭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세계 역사 교과서에 이제 나올 만한 나라가 됐죠. 이제 우리가 그만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됐는데 잘해야죠, 이제. 예, 잘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복지 수요가 막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복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복지 대상자가요. 급작스럽게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보육 서비스 보육 예를 들어서 보육비를 국가가 부담하겠다. 뭐 아니면 기초노령연금을 국가가 다 하겠다. 이랬을 때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결국은 73%가 늘어납니다. 73%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공무원도 예를 들어서 73%가 일이 늘어나면 공무원도 한 3, 40% 이상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기껏 올라간 게18%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에 보면 서울시하고 중앙정부하고 계속 그 복지 문제 갖고 막 대립각을 세웠잖아요. 근데 국가가 정책을 만들 때 시도 지사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만들어요. 일방적으로 만들고 왜 그런 걸 만드냐면 사실 기초노령연금 딱 만들어 놓으면 국가가 다 돈을 대는 게 아니에요. 국가는 2, 30%밖에 안 내고요. 시도하고 기초가 돈을 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박시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예전에는 구청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구청장이 서울의 구청장이 자기 손으로 1년에 핸들링 할수 있는 돈들이 100억 정도가 됐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수당 뭐 이런 거 빠지고 이러 보면 30억 정도밖에 핸들링을 못 해요. 줄어든 거예요. 박원순 시장도 예전에는 3천억 정도로 시장이니까 핸들링 할수 있었던 돈인데 다 줄어드는 거예요. 왜? 국가가 정책을 만들 때 아니, 사실 국민 기초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국가 앞에 붙어 있는 건데 다 국가가 돈 내면 되잖아요. 왜 자꾸 지방정부에다 돈을 내게 매칭을 만들어 놓냐 이거지. 이 업무 그러다 보면 사실 그렇게 늘어났을 때 그럼 위에서는 정책을 막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을 만들고 나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동주민센터에는 업무가 깔때기로 막 늘어나는 거죠. 막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면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뭐 공무원들이 너무 업무가 힘들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OECD 국가의 공동체 지수를 보면, 자, 한국의 공동체 문화가 실종됐죠.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아시겠죠. 마을의 리더들이니까, 동네 리더들이니까 좀 아시겠지만, 참 이게 윗집에 누가 사는지, 밑에 집에 누가 사는지, 저 그때 우리 사회가 좀 그런 면도 있어요. 뭐냐면, 전에 성북구청장 김영배 구청장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님, 우리가 예전에는 집을 투기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2년만 있다, 3년만 있다 팔고 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윗집에 어떤 놈이 있는지, 밑에 어떤 놈이 있는지, 앞집에 어떤 놈이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남집 팔고 나가면 돼. 이런 시절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은 글쎄요, 거꾸로는 다행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집값이 예전에 비해서 투기로 안 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윗집도 좋은 사람 들어야 되고 밑에 집도 좋은 사람, 앞집도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저희 앞집에 이상한 청년들이 살았었어요. 이상한 청년들이 사는데 보면 얼굴 붉혀요. 도대체 얘네들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했는데 그때 한 10년 넘었죠. 그날따라 그 집이 문이 살짝 열렸어요. 뭐 하는 데지? 몰래 한번 들었는데 애들 사람 청년들은 없는데 아파트인데 당구대기가 있고 앞에 쫙 뭐가 깔려 이게 하우스였던 거예요. 야, 신고했죠. 그때 이 부지런히 쾅쾅 두드리더니 당신이 신고했지 갖고 당신이 내가 신고했는지 밑에 집에서 신고했는지 어떻게 알아? 막 이런. 진짜 무섭더라고요. 진짜 폭력을 휘두르는 친구들을 만났더니 되게 무섭겠더라고요. 이런. 그러니까 어쨌든 공동체 지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 공동체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자, 또 보면, 우리가 보면 경제 안전, 이런 대한민국 안전은 그래도 되게 잘돼 있는 나라 같아요. 그죠? 외국에 비해서. 17위. 거기에 설레설레 흔드시는데 동네가 불안한가 봅니다. 기업 환경이 23위. 사회적 자본이 85위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뭐냐면 국가나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예산을 만들든 노력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다.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자본 지수가 85위인 겁니다. 이 85위는요. 수단이 48이에요. 그리고 우간다가 77입니다. 우리가 너무 정말 앞집 옆집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한번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베트남에 집 짓기 그 봉사활동을 좀 3년간 내리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갔을 때그 학생들을 한 40명 정도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가서 이제 집 짓기 하는 겁니다. 한 집을 갖다가 빨간 벽돌로 집들 져주는데 땅은 국가가 대주고 50만 원 정도 후원을 받아 스폰을 받아가지고 가서 집을 져주는데 그 집을 져줄 때 어떠냐면 다 어렵잖아요. 다 어려운데 우리 같으면 다 어려운데 이쪽만 집을 져준다? 와서 항의할 거 아니에요. 왜 저기만 져줘?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 집을 져주는 것 동의하고 자기들도 와서 일을 해요. 와, 10년 전인데요. 야, 그러고 나서 딱 집이 딱 져주고 나니까 이제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조국 해방전선, 인민전선 뭐 이런 단체들이 밥솥, 솥뭐 이런 걸 갖고 와서 그 사람을 갖다가 격려하고 그랬는데 막 동네가 우름바다가 되더라고요. 야, 이 동네는 커뮤니티가 살고 있구나, 살아 있구나. 옛날 우리도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우리 별로 옆집에 관심 안 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우간다한테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사회 자본의 순위 추이가 이렇게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이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또 그래서 우리 사회는 각자 도생의 사회다.
정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믿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 그래갖고 뭐 투잡을 하든 쓰리잡을 하든 뭐 돈을 모아놓고 살아야지 이거 뭐 어디 살겠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왜? 우리가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하냐? 뭐가 돼 있냐? 다돼 있는 게 없어요. 연금이 제대로 돼 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불안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패자 부활이 불가능한 사회가 됐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삼양초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아까 이제 얘기했는데, 삼양동에 살았으니까. 그 우리 또래 동기들이 참 똑똑했던 것 같아요. 1반부터 11반까지인데, 그때 전체가 한 60몇 명이니까, 11반이니까 한 700명 정도가 안 되겠죠?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서울대를 9명 갔어요. 삼양동에서. 서울대를 9명 갔고, 연대고대 이대까지 하면 한 40명 정도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동네 그때 졸업한 친구들 모임을 제가 이제 주도해서 맨날 그 동창회 모임을 했었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진짜 명문 초등학교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이후로 그 전후로 두세 명 가면 많이 갔지 9명 가는 반 저기 또래는 없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때 당시에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려워도 공부하면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공부해도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강남 애들하고 글쎄 시흥, 강북하고 시흥하고 비슷하겠죠. 그죠? 이게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아, 자존심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가 자꾸 경쟁 논리에 빠져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애들은 좀 자유스럽게 키워야 되잖아요. 이제 좀 그렇죠. 어쨌든, 이게 패자 부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참 불안한 게그 쌍용 자동차가 구조조정 5천 명 했잖아요. 우리 사회가 진통을 알았죠. 난리가 났었죠. 왜? 패자 부활이 가능한 사회면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북유럽이나 스웨덴이나 북유럽 이런 데들도 노동의 유연화 정책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자유스러워요. 그런데 거기는 뭐냐면 자기가 받던 급여의 100% 아니면 90%를 2년간 지원을 해줘요. 그럼 2년 동안 엎어진 김에 쉬면서 자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뭘 해야 될 건지를 고민하면서 딴 일을 잡을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놓거든요. 우리는 구조조정 딱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극한 투쟁을 하는 게 아니 가족들을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다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리로 나가야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저는 앞으로도 더큰 문제가 뭐냐면 해운 조선 구조조정이 사실 더큰 문제죠. 5만 명이라고 그래요. 5만 명. 5만 명이면요. 가족이 4인이면 20만 명이고 20만 명을 상대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든 학원이든 뭐 이런 이게 한 100만이 사실 이 전체가 그래서 지금 거제나 오포는 불 꺼진 지 되게 오래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사실 이제 그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자 부활이 되게 불가능한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거에다가 좀 공동체가 또 붕괴가 됐잖아요. 이게 답답한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 삼양동에 살았지만 어려웠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보다가 야 성교 성교 하고 왜요? 그러면 저기 저집 지금 그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오니까 좀 이거 좀 갖다 줘 그냥 감자라든지 아니면 국수 갖다 주래요. 왜 엄마 날 시키지? 뭐 이제 가요. 가면 영락없이 굶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아궁이 불때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분들이 굶는지도 모르고 요새는 안 보이는 시스템이잖아요. 찾아가야 돼요. 그죠? 자기 얘기를 또안 하잖아요. 이런 식인 거죠. 공동체가 상당히 붕괴가 돼 있어요. 이런 것.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에 정말 이제 외국도 불호하는 나라가 됐어요. 국민의 힘으로 정권이 교체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걸 지속 가능한 나라로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지속 가능하게 가야죠. 이 사회가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게 정말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또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뭐 1대 99의 사회. 우리가
몇달 전까지 알았잖아요. 아니, 뭐 대학도 뭐 어떻게든 들어가더라고. 그죠? 말 타는 거 어떻게 하면 들어가고 뭐 시험도 안 봤는데 시험 점수도 어떻게든 알아서 해주고 선생이 다 마중 나오고 다 하더라고요. 이게 뭐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1대 99의 사회죠. 이를 위한 사회가 돼버렸던 거고, 어쨌든 야만과 정글의 사회가 이렇게 돼버렸고,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사회를 우리가 가만히 냅두면 되겠냐 이거죠. 마을의 리더들은 이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정말 희망을 만드는 마을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모인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2014년도 2월 28일입니다. 잊지도 않아요. 송파구의 세모녀가 자살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긴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하고 저도 여기 이제 TF에 구성돼서 그날 갔죠. 갔더니 동네 슈퍼라든지 동네 분들 아무도 몰라요. 이분들이 살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돼서 고립된 분들이었던 거예요. 자, 이분들을 놓고 한번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신청주의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가서 내가 신청, 이거 나 내가 어려우니까 나 수급 좀 해줘. 이렇게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을 했다. 수급권자로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신청을 했다. 됐을까요? 안 됩니다. 이분들이요. 방세가 50만 원인데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집사하고 공과금까지 내고 돌아가셨죠. 자,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에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 집이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가 암투병 생활을 하다가 가산이 탕진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가 암그 보장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한다면 본인 부담금이 적고 암 국가가 보담 그 보험에서 보장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 두 번째. 이 어머니가 가산이 탕진되고 나서 어머니가 동네에 있는 식당에 가서 일을 했어요. 좀더 멀리 떨어졌겠죠. 식당에 가서 일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쳐가고 기부수술을 했어요. 자, 우리나라 고용보험 다 들죠. 그 다음에 실업급여 나오죠. 뭐 이렇게 다치면 상해보험 다될거 아니에요. 여기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없어요. 두 자녀가, 여자 자매가 있는데 30대인데 당뇨를 가진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거동이 좀 불편했나 봐요. 자, 그러면 구직활동을 못하는 청년들에게 국가가 일정 정도 뭐 정책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이 정책들하고 이 케이스하고는 전혀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맞아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래서 극한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들을 자살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그렇게 하게끔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거죠. 사회적인 타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자살이 일어났냐? 첫째로는 경제적 빈곤이 정말 문제죠. 정말 어려운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재단 나오고 나니까 이제 살기 힘들어졌더라고요. 재단 대표이사일 때는요, 급여가 차관급이어갖고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쉽지 않네? 막 이러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도 뭐, 어쨌든 여기저기 학교 다니고 강의하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저도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어떻겠냐는 이거죠. 정말 다들 어려운 시절인 것 같아요. 경제적, 특히 경제적으로. 이 경제적인 이런 빈곤 욕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회적 안전망까지도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탄탄해갖고 이거를 뭐 90일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2년치를 준다든지 그러면
자기가 아 내가 숨겨져 있는 재능이 뭔지를 막 공부하고 막 이럴 텐데 이런 것도 없어. 그렇다고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안돼 있으니까 내가 어렵게 됐을 때 국가로부터 아니 지방자치제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안타까운 건 사람들까지도 다 살기 바빠.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예요. 동네의 중심은 여성일 수밖에 없다. 그건 뭐왜 여성이냐면 여성들이 동네에서 많이 나름대로 자기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남성분들은 정말 열심히 돈 벌으라고 직장에 출퇴근하기 바쁘고 뭐 여성분들도 되게 열심히 돈을 벌기는 하죠. 예.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관계망들이 예, 단절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가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왜 여러분들이 중요하냐면 우리 사회가 자, 봤을 때 이게 2012년도에 SBS에서 이제 미래 한국 제10차 미래 한국 리포트에 나온 자료인데 요게 이제 복지 지출 수준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거버넌스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시흥시청 아니면 동주민센터 협력적 파트너십 얼마나 갖고 있냐 이런 거죠. 이랬을 때 여기는 이태리와 그리스, 스페인은 위험 지역이에요. 2008년도에 이태리, 스페인이 뭐 국가 부도가 나느니 말느니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뭐 복지비가 과다 지출됐다 말인데 나중에 까보니까 복지비 과다 지출이 아니라 부패한 공무원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낮은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가 되게 경험이 별로 약한 거죠. 그다음에 저부담 저복지예요. 백수 쓰면 돈을 적게 하고 복지도 줄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높은 거버넌스고 고부담 고복지고 여기는 높은 거버넌스고 저부담 고복지인데 예산만 늘리면 복지 예산만 늘리면 다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민들의 의식과 이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작년 이후로 국민들의 의식과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변화와 여러분들이 참여 그러니까 결국은 신뢰와 투명성을 갖고 언제는 예를 들어서 정부나 지방 정부를 견제하기도 하고 협력도 하기도 하고 이런 거버넌스 체계 공무원들도 주민들을 대상화되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을 때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힘이 없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내 여기 뭐 오든 말든 관심도 없고 뭐 그냥 뭐정뭐 집행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의 생각하면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자칫하면 그리스, 스페인 뭐 우리보다 나니까 그래도 그게 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그러면 쉬겠습니다. 10분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